오토바이온 미니카 3단 합체. 짠. 미니카에다가 열어서 뼈다귀를 넣고 다시 닫아줄게요. 포켓 주머니에 뼈다귀를. 귀엽다. 늑대로운 손톱. 뒷모습. 캬. 늑대레온의 손톱. 꺄. 7cm의 작은 색종이로 만들게요. 잘 안 보이니까 파란색으로 만들게요. 우선 늑대레온의 손톱은 일반 색종이를 4분의 1로 잘라서 작은 사이즈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흰색이 보이게 하고 잘라줄 거거든요. 늑대레온의 손톱은 7cm의 작은 색종이에요. 그래서 이거 15cm니까 1cm를 잘라서 버릴게요. 1cm의 표시를 하고 1cm의 표시를 하고 자로 1cm를 잘라서 버릴게요. 1cm 또 1cm 이쪽이랑 이쪽을 1cm씩 잘라서 버릴게요. 우리 어린이들은 손가락이 작으니까 7cm로 만들게요. 1cm씩을 잘라서 버리고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펴서 또 돌려서 또 반으로 네모를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작은 색종이가 필요하니까 가위로 자를게요. 또 가위로 잘라서 7cm의 작은 색종이로 만들게요. 이렇게 흰색이 보이게 하고 세모접기를 한번 해주세요. 세모접기. 그 다음에 그 상태 그대로 또 반을 접어주세요. 반을 접어서 그 다음에 펴주세요. 펴서 여기 뾰족한 부분을 일로 밑으로 가져와서 반으로 이렇게 접을게요. 이렇게 다시 펴주세요. 그 다음에 산 모양이잖아요. 산에서 이 밑에 부분 일자 부분을 지금 접힌 선 가운데다가 딱 일치를 해서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모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지금 이 세모에 접혀있던 이 선 그대로 이렇게 안쪽으로 접혀있거든요. 그 상태 그대로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반으로 이렇게 모자를 이렇게
반으로 접었어요. 그 다음에 반으로 이렇게 접었으면 이렇게 뒤집어서 모양을 이렇게 바꿔주세요. 세모가 있고 연결된 부분, 뾰족한 부분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연결된 이 부분, 여기 끝이랑 여기를, 여기 이 부분을 연결을 해서 삼각형을 접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여기 끝이랑 여기 끝이랑 이어지는 대각선 접어서 이렇게 뾰족하게 해주세요. 그럼 이쪽도 했으면 그 뒤쪽도 똑같이 할 거니까 여기 툭 튀어나온 이 부분을 뒤로 이렇게 똑같이 맞춰가면서 이렇게 뒤쪽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펴주세요. 폈으면 다 펴서 이렇게 세모가 보이는 이쪽으로 이렇게 놔둬주세요. 세모가 이렇게 이쪽 이렇게 된 거 말고 뒤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세모가, 큰 세모가 위쪽으로 이렇게 접혀있는 상태로 이렇게 두고,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 윗부분에 일자 선이 중요해요. 거기다 맞춰서 세모를 접을게요. 이 뾰족한 부분을 이렇게 가져와서 맞춰서, 똑바로 일자로 맞춰서 세모를 한번 접어주고 펴서 또 여기 위에 일자 부분이랑 맞춰서 또 이쪽에다가도 이렇게 효과의 삼각형을 접어주세요. 그러면 펴서 양쪽 다 효과의 삼각형을 접어서 여기 X표가 중간에 만들어졌어요. 그럼 그 X표 그대로, 접혀있던 턱 그 X표 그대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엑스표 있었던 그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이쪽도 이쪽도 접어서 여기 여유분이 남았어요. 이게 손톱이 돼요.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접어봐 주세요. 이게 손톱이에요. 이렇게 잡았으면 이제 이 상태로 이렇게 살짝 벌려보면 여기에 조금 전에 접은 V자 접힌 선이 살짝 있어요. 이 상태로 이렇게 펴서 얘를 살짝 이렇게 내려주세요. 이렇게 내려서 여기 접힌 선이 V자로 있는데 그거를 반대쪽으로, 접혀있던 선 그대로를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접힌 선을 반대쪽으로 바꿔주고요. 이렇게 내려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반으로 꽉 접어주세요. 그럼 여기 툭 튀어나오죠? 이렇게 됐어요. 처음에 이렇게 있었는데 얘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툭 튀어나오게 접은 거예요. 거의 다 접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양끝, 벌어지는 양끝 여기를 둥글게 둥글게, 이쪽도 둥글게 반지처럼 만들 거예요. 둥글게 둥글게 한 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 사이로 한쪽을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넣어서
반지가 되는 것처럼 동그란 고리 링을 만드는 거예요. 최대한 넣어서 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많이 이렇게 껴주세요. 많이 빠지지 않게 이렇게 한 다음에 중요한 건 링이 이렇게 됐으면 손톱 링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이 윗부분을 살짝 반으로 접어서 뒤쪽으로 이렇게 접어서 링을 얇게 만들려고 해요. 가운데 부분을 반으로 접었으면 여기 끝에 부분도 딱 맞춰서 간격을 접어주고 돌려서 이쪽에 툭 튀어나온 부분도 이렇게 접어서 같은 간격으로 반지처럼 얇게 안으로 넣었어요. 이렇게 하면 완성이에요. 근데 이렇게 뒤로 돌려서 여기 이 손톱 부분, 뾰족한 손톱 부분 여기 두 개 여기를 옆에서 보면 이런데 반을 접어서 살짝 안으로 이렇게 반을 접어줄까요? 이렇게 반으로 접는 것처럼 하면서 안으로 이렇게 옆에서 보면 조금 접어서 안으로 이렇게 넣었어요. 그럼 이쪽도 이렇게 이쪽도 여기 이 부분을 살짝 안으로 이렇게 접어서 안으로 접어서 양쪽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접어가지고 손톱을 더 멋있게 만들었어요. 옆모습 보면 이렇게 접혀있죠? 이쪽도 옆모습 보면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완성. 이거를 이렇게 끼고 여기까지 끼고 빼쪽빼쪽 손톱 나머지 거를 껴볼게요. 동그란 거를 여기다 끼고 이렇게 엄지 다섯 개. 자. 늑대레온의 손톱. 여기까지 만드는 거 수고 많았어요.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